자,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글에서 이제 처리 파일을 배경으로 넣고 이제 그림을 일단 그림이 되겠다. 그림을 검색하는 방법 다시 구글을 띄워주세요. 구글을 띄우시면 이 웹문서 지금 맨 위에 보면 왼쪽에 웹문서에 가서 선택이 되어 있죠. 메뉴가 그 바로 오른쪽에 이미지라는 탭이 있습니다. 오른 웹문서 오른쪽에 이미지라는 탭이 있는데 이 탭을 클릭하세요. 탭을 클릭하시면 물론 엠아프 이런 이름 없겠죠. 근데 적절한 이미지를 찾아보자. 별 별을 찾 방안을 찾고 싶다. 그럼 방안을 이렇게 찾죠. 방안을 오 방안이 233개나 되네요. 그러면 자 구글 그림을 활용하실 때는 이 구글은요 무려 4억 개 지금 현재 4억 개 이상의 이미지를 검색해내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 4억 개를 어느 서버 한 서버에다 저장해 놓는 게 아니라 검색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림이 지금 작아요. 클릭하면 제대로 된 그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얘들아 이렇게 니가 그림 사진을 만나고 치고 니가 한번 클릭해라. 마음에 드는 그림을 클릭해라. 아니면 새 창에서 열어라. 네, 새 창에서 열었어. 그림을 뭐가 좀 늦네요. 다시 찾아. 여기 있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나와 있습니다. 좀 큼지막 해야 돼. 이 상태까지 갔습니까? 네, 그러면 커서 되고 복사를 눌러서 이거는 다운받으실 수 없어요. 그냥 복사해서 한 글에 붙여놓으시면 돼요. 복사해서 아래 한 글에다가 이걸 줘버릴까요? 그냥 붙여놓으시면 됩니다. 네, 수업하는 장면 보시죠. 지금 아까하고 지금하고 분위기 조금 달라졌죠. 얘들아 오늘은 윤동주의 서시를 공부하겠다. 네, 그림 하나 일종의 이제 학생에게 수업의 아이들의 시선을 끌어모으는 그런 장치입니다. 네, 되게 쉽죠? 그런데